안녕하세요. 이번 2018년 국가직통신직렬 9급 공무원에 합격한 박희준입니다.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,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께 특성화고 공무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대학교 진학을 정말 뜻이 있어서 뭐 의사 혹은 판사 아니면 대학원까지 생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을 진학을 했고, 4학년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한 케이스지만,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게 1, 2년 정도 더 준비를 합니다. 만약에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할 경우에는, 만 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한데, 그 아이들과 견주어 봤을 때 최소 7년 정도 제가 늦게 시작한 셈이 됩니다.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합하게 되면 9년 혹은 뭐 10년 그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. 정말 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과 그런 돈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특성화고 전형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후에 본인이 조금 더 배움에 뜻이 있어서 혹은 그 전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열정적으로 대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 공부가 헛됐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특성화고 전형이 제가 중학교 때 있었다면 특성화고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.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바로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현 시대에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수능을 준비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특성화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더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